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최영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 오랜만에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 교대에서 만나서 8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한 친구인데 드디어 결혼을 가더군요. 친구 결혼 차 이사하는 거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상대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인은 차한 대와 5천만 원, 그리고 상대방은 7천만 원 정도 모아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친구는 플러스 집안 지원 4천만 원 정도. 친구는 집안 지원 포함해서 6대 4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5 대 5대 5가 맞겠죠? 요즘 보기 정말 힘든 케이스로 여자 쪽에서 더 많이 모은 케이스더군요. 정말 요즘 보기 힘든 좋은 결혼인 듯합니다. 다음 주 이사하고 애 낳고 혼인 신고한다고 하던데 잘 되길 빌어줘야겠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결혼한다. 여자분 많이 급했겠네요. 8년 동안. 아, 맞다. 우리 사연자분 나이가 몇 살이죠? 보니까 사고 쳐서 결혼했네. 아, 사고 쳐서 결혼한 게 아니네요. 사고 쳐서 결혼한 게. 아, 교대에서 만났나 보다, 교대에서.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 말 많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아, 나중에요. 둘다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다 초등학교 교사? 그러면 교대 출신인가 보네. 아, 교대 나왔나 보네, 교대. 결혼 일찍 하네요. 여자분 동갑인가? 연애를 진짜 오래 했네요. 정말 정말. 제가 듣기로는 여자 교사는 보통 남자 교사랑 동급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이 공직사회 같은 경우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눈이 굉장히 높아요. 예, 네,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여교사가 남교사를 동급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배우자감을 보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여자 구급공무원인데 똑같이 들어오는 이제 구급 남자 공무원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 그래서 좀 이런 이제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이미지가 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안 좋게 만든 거 어떻게 보면. 남들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그 뽕이 차올라가지고. 사실 뭐 정말 축하드려야 되는 게 맞죠. 예, 축하드립니다. 이 교육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굉장히 노처녀가 많아요. 노처녀가 많습니다. 아마 친구분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면 좋을 거예요. 결혼 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리고 돈을 그래도 알뜰하게 모았나 보네. 7천만 원 정도 모았으면. 네. 알뜰하게 모았나 보네요. 근데 여자가 더 많이 모을 수밖에 없죠. 왜냐?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더 일찍 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저 임용고시 보더라도 여자보다 늦게 붙었을 거 아닙니까? 여자가 먼저 됐겠네요. 먼저 됐겠네. 근데 난좀 여자분한테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이 교육계가 동료 여자 교사들이 좀안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뭐냐 하면, 헛바람 많이 넣는다고 하죠. 보통 여자들끼리 많이 있으면. 만약에, 초등학교면 여초거든요. 완전 여초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남자 교사가 좀 있는데,
초등학교는 완전 유치소라 보시면 돼. 남자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교무실 들어가면 남자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여초 중에 여초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남자 교사분들이 좀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자, 이거 보면 어떤 특정 초등학교 보면 교원이 뭐냐 하면 교사예요, 교사. 교사 숫자가 어떤 초등학교 보니까 교사 숫자가 72명 맞네요. 예, 네, 많은데 여자가 59명, 남자 13명입니다. 13명. 그러니까 한 5대1 정도 되네요. 다른 학교도 볼까? 자, 다른 학교 보니까 이제 교원이 76명인데 여교사가 60명, 남자 16명이에요. 거의 한 4대1 5대 정도 됩니다.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여초인데요. 초등학교 유독 심해요. 초등학교가. 그 저기에 노처녀분들이 많습니다. 결혼 못 가신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왜 여교사 직업이 나쁘게 되냐면 물들어요. 근묵자옥의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근묵자옥, 근주자죠. 그러니까 먼저 교사가 된 그 선배 교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교사들이 신입 여교사들한테 안 좋은 걸 많이 물들입니다. 만약에 뭐 연애 기간 중에 뭐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남친 누구야? 남친 뭐 대기업 다녀? 뭐 치우공무원? 아니요, 같은 교사인데요. 아 그래? 아, 자기가 아깝다. 아, 그런 남자 왜 만나? 우린 전문직 만나야 된다니까. 남교사와 여교사와 같은 급이 아니지. 이러려고 우리가 교사 된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헛바람 많이 넣어요. 헛바람을. 아, 정말로. 그래서 물들어가지고 뭐 사귀던 사람하고 깨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같이 결혼 못하게 노처녀처럼 되는 게 있어요. 동기어진 마인드. 내가 결혼 못했으니까 너도 결혼 못해라. 내가 노처녀 됐으니 너도 노처녀 되라. 그런 게 심한 데가 여초, 특히 교육계예요. 근데 여친분은 그래도 그런 데 물들지 않았네. 정말로. 정말 좋아했나 보다. 정말 남자분을 좋아했나 보네. 그런 식으로 막 이간질 하거든요. 아, 참 웃깁니다. 난 웃긴 게 여자분들이 왜 다른 여자분 남친에 왜 간섭을 해? 자기들이 무슨 심사위원당에 자기들은 호랩인 주제. 안 그래요? 자기는 짝도 없는 주제에 나이 먹어서 이제 봐주는 사람도 없는 주제에 뭘 그렇게 선배답시고 인생 선배답시고 선배도 아니잖아 사실. 뭐 씨, 배울 게 있어야 선배지. 딱히 배울 것도 없는데 야, 저 남자 별로더라. 야, 저 남자 뭐 집안 잘 살아? 아니요. 그런데 왜 만나? 왜 만나게? 왜 만나? 아니, 만나는 게 어때서? 뭐 범죄자하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사귀어? 저런 사람 네가 왜 만나? 이런 식으로. 야,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 정말 사랑하나 보다.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좀 아껴 쓰나 봐요. 왜냐, 교사 월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 월급이 안 많아요 여러분. 교사가 나중에 짬밥 높아서 많아지는 거지 월급 보면 좀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월급 절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일한 지 4년 오늘 때도 300이 안 될 겁니다. 세후 300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뭐 일반 구급공무원보다 나은데 230이에요. 처참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독하게 아끼지 않으면 돈을 못 모아요. 그리고 교사가 또 사학재단이잖아요. 사학재단이다 보니까 소급기여금을 진짜 많이 냅니다. 교사는 이제 공무원 재단이 아니라 사학재단이거든요.
사학연금 내야 돼요. 사학연금 떼가는 게 살벌하죠, 이게. 교사가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공무원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거 이건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되고 나서 월급 받는 거 보면, 와, 1월까지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지? 그런 말 나와, 진짜로. 남자도 적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좀 짠돌이처럼 해야 돼, 짠돌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가보면 교사분들이 차가 별로 안 좋아요. 낡은 차 굉장히 오래 모는 경우 많거든. 이거는 뭐, 학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그래. 공무원 짜밥 있는 분들이 보면 차가 막 옛날 차 있죠. 오래된 거. 뭐, 와이프 소나타. 아니면 마티즈 이런 거 몰아요. 오히려 신입 공무원들이 차를 좋은 거 몰아. 그런 얘기예요. 제 아는 분도 군청에 일하는데 자기 계장님은 차가 뭐라고 했더라? 차가 매그너스 몬다. 뭐 기름 먹는 하마인데, 예, 옛날 차. 아니면 아반떼 몬다. 계장이면 그래도 호봉수가 높으니까 돈좀 받잖아. 근데 이제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차를 그런 거 몬대요. 근데 짬밥 만드는 신입 공무원들이 차가 K5 스포티 이런 거래. 그래서 약간 좀, 아, 요즘 친구들은 돈이 쉽게 지내, 돈벌 생각이 없나 보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보면. 공직사회에 있는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이제 갓 들어온 분들이 새 차를 바로 뽑아버려요. 근데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면 아마 선생님들 보면 차가 다 낡았어. 교장이나 교감 정도 안 되면 차가 다 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감, 교장 그래 짬밥도 높고 호봉이 높으니까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버니까 사회적 입지가 있다 보니까 그만한 차를 뽑는데 일반 편교사 같은 경우는 짬밥이 안 되면 월급이 뻔하니까 뭐 낡은 차 같은 거 몬다거나 그런 경우가 더 있어요. 대부분 아마 이제 교사분들은 버스 타고 다닐 겁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 직업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업이 아니잖아. 학생들 등교할 때 같이 등교하고, 저녁 되면 퇴근하니까 사실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차를 구입해야 될 이유는 없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친구 무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 좋은 여자 만나셨네요. 그, 여자분이 그 동료 여자 교사 집단들에 물들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근묵자가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 좋은 결혼 생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